날씨가 덥고 습하면 불쾌 지수가 올라가서 사소한 일에도 욱하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더위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뜨거운 햇빛과 기온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열이 원활하게 발산되지 않아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긴 것을 말하죠. 더위 먹은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우리 몸의 시상하부가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서 중추신경과 간, 근육 등의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위 먹은 증상이 심해지면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열을 발산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럼 더위 먹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더위 먹었을 때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째, 물. 더위 먹어서 두통이 나타나고 갈증이 심하면 너무도 당연히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작스럽게 마실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천천히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토마토. 토마토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더위로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몸에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음식입니다. 셋째, 수박. 수박은 날카로워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더위 먹었을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에 좋은 음식입니다. 넷째, 오이. 오이는 몸에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수분의 함량이 많아서 갈증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평소에 몸이 차거나 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매실. 매실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욕이 없는 여름에 입맛을 돋궈주는 음식이죠. 여섯째, 쑥. 더위 먹었을 때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거나 선풍기, 에어컨 등으로 찬바람을 많이 쐬면 갑작스럽게 몸이 차가워지면서 기의 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쑥을 차로 끓여서 미지근하게 마셔주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보리. 보리는 찬 성질의 음식으로 무더운 여름에는 보리밥, 보리차 등을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더위 먹었을 때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